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하관이 발달되어 있으면 하관 관상이 좋다고 인사치레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하관 발달이라는 어휘 자체가 왠지 여성적인 이미지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게그 솔직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턱 나옴, 하관 발달한 대표적인 연예인인 키라 나이틀리를 보게 되면 하관이 작아야 예쁠 것이다, 하관이 얄쌍해야 여성스러운 얼굴이다 라는 말이 조금 뻘쭘해지게 되는데요. 사실 대장금으로도 유명하신 이영애 씨의 경우에도 20대 초반 데뷔 초창기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걱턱을 방불할 정도의 하관 나옴 얼굴임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리어 하관 발달이 부족하여 빨간 화살표의 무턱형 얼굴의 경우 입이 돌출이 되어 세련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듯이 눈이 크면 이쁘다라는 고정관념도 오른쪽과 같이 눈이 큰 경우엔 뭔가 이상한 것 같다가 급기야 눈 주위의 얼굴 비율이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예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게 됩니다. 즉, 하관이 크다고 하는 얼굴과 하관 관상이 좋다고 하는 얼굴이 다른데요. 이분의 경우 분명히 콧구멍에서부터의 턱끝까지의 하관 비율이 미인 기준이라고 잘못 알려진 1대 1대 0.8과는 반대인 1대 1대 1.2인데도 남성스럽거나 우악스럽지 않은 것은 얼굴 비율의 미세한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 하관 비율 분석을 해드릴 중년 여성분은 이와 같이 생기신 분이었는데요. 본인의 하관이 뭔가 2% 부족하다고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이 뭔지 알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이 중년 여성분의 옆 얼굴 쪽을 보게 되면 약간 하관이 나아 보인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는 파란 이마면 빨간 중안면에 비하여 노란 하안면부가 전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세분하여 보면 귀 구멍에서부터 코옆 꺼짐까지의 빨간 화살표 길이, 즉 얼굴 깊이가 얕으면서 귀 구멍에서부터 잇몸까지의 거리, 그리고 턱 끝까지의 길이가 길기 때문입니다. 빨간색의 코옆 꺼짐, 자주색의 잇몸 돌출의 위치 차이로 인하여 인중이 파란 화살표 방향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는데요. 이는 기품 있는 얼굴 비율의 중요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이렇게 코옆 꺼짐이 있는 얼굴에서는 코의 높이가 충분히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코끝의 높이를 돌출된 잇몸으로 기준 잡게 되면 코가 별로 안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꺼진 팔자주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는 코가 높은 것 같다가도 어떨 때에는 코가 왠지 낮아 보이면서 퍼져 보이기도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성분 얼굴 비율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눈의 위치인 반면에 중년이 되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인중 각도가 경사져 윗입술이 삐죽 나온 모양이 되어 하관 비율이 흑화된 면이 있으므로 코옆 꺼짐 융기를 통하여 미끄럼틀 경사도의 인중 각도를 고추 세우고 코끝을 이물질 없이 자가 연골로만 해서 세우게 되면 구부러졌던 콧등 모양이 어려 보이는 라인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연예인 비순각 성형술로 파란 선 모양으로 인중 C컬 라인을 만들고 돌출된 잇몸을 더욱 들어가 보이게 노란 화살표 방향에 하관 받침 턱끝을 돋아주게 되면 한결 고급지고 세련된 중년 하관 관상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료 오신 분의 경우 전체적인 그 얼굴의 분위기는 매우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만, 코옆 꺼짐의 하관 비율로 인하여 무슨 수술을 하더라도 뭔가 2% 부족한 얼굴이 되었던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실제 성형 사례들은 실제 수술로 얼마나 개선이 되었나 하는 사례들은 진료를 오시면 많은 케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나이가 들어서 안면거상술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면거상술을 하지 않고도
동안 성형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